안녕하세요. 밥 먹고 식물 보고를 반복하는 부부의 식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수태봉 만들기에 관한 것입니다. 수태봉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랑 그리고 그 과정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수태봉의 주재료가 되는 마른 이끼인데요. 대부분 쿠팡이나 G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보통 뉴질랜드 수입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끼는 아무거나 사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것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번엔 이끼를 감쌀 수 있는 재료인데요. 메쉬밸류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구입한 게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였고요. 메쉬밸류 중에서 구멍 크기가 11mm짜리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멍이 클수록 여러가지 식물이 적응하기가 쉽거든요. 세 번째 재료는요. 그 메쉬밸류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케이블타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1,000원에 200개 들어있으니까요. 충분히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소개시킨다 보니까 녹음하기가 굉장히 벅차네요. 자, 다음은 아까 그 구입한 수태를요. 물에 불려주시면 되거든요. 저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담궈 놨었는데요. 저도 이제 검색해보고 만들다 보니까 오래 담궈 놓으면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오래 담궜는데 한 30분 담근 거나 아니면 서너 시간 담근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담그셨다가 꽉 짜서 쓰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끼를 담궈 놓은 다음에 메쉬밸류를 자르시면 되는데요. 길이는 보통 80에서 100cm 정도 이렇게 재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비는 반뼘이나 한뼘 정도로 적당했어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도 뜯어서 옆에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에 한 30-40분 담근 이끼를요, 꽉 짜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세요. 이제 준비할 건 다 준비됐거든요. 이제 이끼를 그 메쉬밸류에 놓아서 이게 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딱 김밥 싸는 모습이죠. 메쉬밸류를 바닥에 깔아놓고 이끼를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넣어주세요. 안에 충분히 이끼가 들어있어야 나중에 사용할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면서 케이블 타이를 넣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좀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좀 느슨하게 조여주세요. 그리고 메쉬밸류 너무 끝과 끝을 연결하면 나중에 이렇게 조이다 보면 메쉬밸류가 끊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넉넉하게 마지막 끝과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구멍과 연결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저거 만들 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편집할 때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 보여요. 저는 좀 짧게도 만들어 보았거든요. 한 60cm 정도 길이로도 한 개 만들어 보았어요. 대신 이건 조금 더 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밥말이가 끝난 다음에는요. 이 삐죽삐죽 나온 케이블 타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를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제 다 만든 익기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스킨답소스 종류 4개를 여기 익기봉을 이용해서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화분이 조금 크다 보니까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굉장히 많이 섞어서 일단 흙배합을 했고요. 익기봉을 심을 때, 익기봉을 화분에 심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지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해 보니까 얇은 지지대를 넣어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물을 붓고 나면 무거워서 옆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대를 아주 튼튼하고 굵은 것을 이렇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한 걸 세워주면요,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끼가 들어있는 이끼봉은 화분 안에다 너무 깊숙이 심으시면 나중에 과습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끼봉은 위쪽에 꽂아주시고 지지대는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이 꽂아주시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끼봉을 타고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꼭 한번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